자, 2024 SY 바자르 PBA 하노이 오픈 128강 김기혁 선수와 황득희 선수 대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 특히나 사실은 이 PBA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많이 치렀던 선수들인데 환경이 바뀐 것도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얼마나 더 빨리 적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축구 배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5-7이죠? 어제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초구 배치에서 좀 에러가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네, 현재 지금 1번, 5번, 7번 이 배치 자체가 칠 수 있는 이제 진로는 많은데 마땅히 그렇게 키스도 많고요. 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수를 조금 많이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의 미스. 자, 김기혁 선수 오늘 첫 번째 샷이었는데요. 1-5-7의 축구는 놓쳤습니다. 저렇게 선수들이 초구를 놓치게 되는 것도 테이블 컨디션이 네. 이제 바뀜에 따라서 네,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 컨디션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네. 황득희 첫 샷입니다. 네, 얇게 치는 옆돌리기. 자, 두껍게 쳐서 길게 봤습니다. 볼까요? 자, 오늘의 첫 득점을 향해 하지만 아쉽게 놓쳤습니다. 조금은 내 수구가 느리게 진행하면서 끝까지 회전력이 너무 많이 살아버리는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닝입니다. 김기혁. 다시 한번 옆 돌리기. 네. 자, 조금씩 오타를 좀 잡아가는 느낌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경기 초반. 키스도 잘 해결하고 라인에 굉장히 좋은 라인으로 공을 쳐놨는데 마지막에 회전이 조금 빠지면서 조금 짧게 빠지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네요. 네. 자, 또 다시 옆 돌리기. 레일에 붙어있는 수구인데요. 조금은 강하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을 풀어낸 황득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처럼 수구가 레일에 가깝게 붙어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주기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강하게 침으로써 각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전 되돌아오기. 라인 좋습니다. 네, 돌아옵니다. 연속 득점으로 두 번째 이닝을 시작하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일목적구를 반대쪽으로 돌려내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라인 좋습니다. 네. 바깥으로 직접 3연속 득점의 황득희 선수입니다. 네, 좋은 포지션 플레이를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런 기회를 잡게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살려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자 일단은 4연속 득점까지 황득희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네, 빗겨치기를 시도를 했는데 네. 네, 원쿠션이 장쿠션에 맞으면서
네, 원하는 진로로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4연속 득점으로 두 번째 이닝 마치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4득점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팔을 풀기에는 괜찮은 이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이닝 김기혁 바깥 돌리기 가볍게 네. 성공입니다. 김기혁 선수도 오늘 경기 첫 득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두께에서 회전 조절 아주 잘 해주었고요. 네.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자, 길게 포쿠션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오, 하지만 못 알아는군요. 한 점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김기혁. 스코어는 4대 1. 자, 조금은 쉽지 않은 배치가 형성이 됐는데요. 자, 왼쪽 회전을 준다면 옆 돌리기 짧게 구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은 끌어줘야 되는가? 라인 괜찮습니다. 오, 내려옵니다. 자, 끌어서 성공입니다. 세트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5대 1.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는데 황득희 선수가 최고 확률을 찾아서 잘 선택을 해주었고요. 네. 왼손으로 빗겨치기 포쿠션으로 보는 라인인데 네 자세가 워낙 불편하다 보니 오차가 꽤 많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을 추가했던 황득희 선수의 세 번째 이닝입니다. 네 번째 이닝 네, 바깥 돌리기 얇게 치는 모양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얇은 느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김기혁 빨간 공 왼쪽으로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얇은 두께로 시도가 가능하겠고요. 밀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밀어서 출발시켰고요. 아, 하지만 외면하는군요. 조금 길게 형성돼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좋은 공격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돌리기 마찬가지로 얇게 네. 들어가 봅니다. 얇은 두께를 공략하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를 해주었고요. 바깥 돌리기 바로 갔습니다. 성공입니다. 7대 2의 스코어
지금 황득희 선수는 비교적 편안한 공에서 크게 에러 없이 원하는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부드러운 스피드가 요구되고요. 약간 탄력을 실어서. 야, 그렇죠. 3연속 득점 8-2의 스코어입니다. 부드러운 스피드라는 게 좀 기억이 남는데요. 네, 지금 원쿠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무 빠른 스피드를 사용했을 때 회전력이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길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네. 옆 돌리기. 득점으로 굉장히 크죠? 예. 코너로 갑니다. 옆 돌리기 득점까지 성공입니다. 9-2. 자, 두 번째 이닝 기록했던 4연속 득점. 자,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이닝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포지션 플레이에 연결을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7점의 리드. 옆 돌리기 시도가 되고요. 조금 많이 밀린 감이 있는데요. 네. 아. 자, 네 번째 이닝에서도 4연속 득점 9-2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기혁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닝 두 점짜리를 향해 출발하는데요. 들어옵니다. 성공.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뱅크샷 득점. 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법한 득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득점에 실패했다면 좀 세트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추격의 발판을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 옆 돌리기. 네, 너무 얇게 맞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부터요. 예. 얇게 맞고 득점까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9-5 넉점차까지 다시 다가서고 있는 김기혁 선수입니다. 네, 얇은 두께 굉장히 잘 공략해주면서 리버스 엔드로. 자, 대회전이죠. 굉장히 빠르게 돌았는데 볼까요? 대회전은 네. 점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두께보다 조금 더 얇게 맞으면서 너무 코너를 네, 깊숙이 들어간 결과가 이렇게 짧게 나가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 이닝에서는 뱅크샷으로 물꼬를 좀 터봤던 김기혁 선수입니다. 9-5 넉점 차고요. 네, 많이 끌어서 가는 옆돌리기입니다. 자, 황득희. 네, 코너 깊숙이 끌어줘야 되고요. 터치합니다. 네. 성공. 10점째.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황특희 선수의 이런 샷 감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바깥 돌리기 3 쿠션으로 직접 보는 모양이 되어 있고요. 연속 득점입니다.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는 황덕희 선수인데요. 네. 자,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할 수 있겠고요. 자, 언백크 넣어치기 시도가 됐는데 네,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네, 수구의 힘이 네,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점까지 만든 황덕희 선수였고요. 자, 빨간 공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바깥 돌리기를 시도가 될 텐데요. 네. 자,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의 키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쉽게 공태이닝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시도가 되었고요. 해결하는군요. 황덕희 12-5의 스코어. 돌리기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은 두꺼운 두께에서 공을 강하게 밀어주는 형태로 라인 좋습니다. 와, 괜찮은데요. 황덕희 연속 득점으로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13-5가 됩니다. 지금 2점 남았는데 황덕희 선수 지금 원뱅크 샷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세트를 맞게 된다면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찬스를 살려냈습니다. 황덕희 오늘 자신의 첫 뱅크샷 득점이자 세트의 마지막 득점으로 15-5 1세트를 끝내고 있는 황덕희 선수입니다. 황덕희 선수의 마지막 뱅크샷도 굉장히 중요했고 짚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일단 1세트 황덕희 선수의 포지션 게임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15-5로 일단 1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황덕희 선수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